만나면 좋은 친구 MBC 관광객은 물론 도민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절물 자연휴양림. 그 안에 있는 절물 약수암에서 산사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저는 한국불교 조계종 절물 약수암 이대주지 세능해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을 쉬었고 이제 다시 5회, 이제 3년 만에 이제 5회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산사음악회를 하느냐 하면 좋은 공기에 좋은 환경에서 청량한 소리와 청량한 향기가 제주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 세계로 울려 퍼졌으면 해서 산사음악회를 열리게 됐습니다. 개그맨 정민규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제주시 봉계동 민속보존회를 비롯해서 풍물놀이, 퓨전국악, 판소리, 가요무대 등이 펼쳐집니다. 청량한 이 공기와 같이 울려 퍼져야 되니까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온 지구에 울려 퍼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불기 2566년 8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제5회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광객분들과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 좋은 피톤치드도 마시고 또 하나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과 되찾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휴식의 시간을 선사할 산사음악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름휴가 이미 떠나셨거나 아니면 계획 중이신 분들 있으시죠? 여름휴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요즘은 이곳이 또 대세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쉼이 있는 섬캉스. 지금 만나보시죠. 빠라라라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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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 여수에서 뭔가 바캉스를 즐겨야겠다 할 때는 섬에 들어와 줘야지만 아 제대로 즐겼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캉스가 아니라 오늘은 섬캉스. 섬캉스 너무 좋네. 여수하게 되면 2026년에 바로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의 섬캉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여수에는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365개의 섬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섬은 바로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여자도입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품은 섬은 강태공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요. 때묻지 않은 자연은 특별한 먹거리도 내어줍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섬, 여자도로 힐링 여행 떠나봅니다. 여수 섬달천에서 뱃길로 20분이면 여자도에 도착하는데요. 제가 여자도로 오기로 왔는데 그냥 이렇게 막 돌기에를 우리가 여자도 잘 모르잖아요. 약간 누군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해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쾌한 이야기로 여자도의 매력을 알려줄 섬 해설가와 함께 본격적인 여자도 탐방 시작해볼까요? 여자도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섬의 둘레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경사가 완만해서 아이들도 충분히 거닐 수 있고요. 길을 걷다 마주하는 풍경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와, 아름답죠. 와.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다가 나온다고? 와, 이게 섬 트레킹의 묘미다. 맞아요. 진짜. 밑에서 봤던 바다랑 달라. 완전 다르다. 오, 쫙 열리네. 너무 멋지네요. 소여자도는 송여자도 또는 솔넘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름들이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소나무 향이 가득한 숲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네, 정자가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거. 여기서 보는 경치도 진짜 멋있겠다. 야, 팔각정에서 보니까 여자도 앞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네. 근데 우리 송여자도가 이제 상당히 둘레길이 네. 짧지는 않네요. 이렇게 정자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한 40분 정도 서야 됩니다. 꽤 걸리네요. 그래. 네. 근데 사실 여자도만의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없어요. 차가. 그렇더라고 네. 보니까. 다른 우리가 유명한 섬들은 다 차를 싣고 섬으로 가서 그렇죠. 불러보는데 네. 여기는 차가 없기 때문에 네. 찌든 현대인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자도는 소여자도와 대여자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2년 연도교가 놓이면서 하나로 연결됐죠. 소여자도 둘레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대여자도 둘레길은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데요. 해식 절벽과 검은 물의 해변이 마치 지질 박물관에 온 듯합니다. 둘레길은 여자도의 끝자락 대동마을로 이어집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기자기한 벽화가 눈길을 끄는데요. 소소한 그림들이 어촌마을의 정취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죠. 야, 우리 벽화까지 진짜 아름답게 그러니까.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여자도의 매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여자도의 마지막으로 또 여자도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선생님께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우리가. 물 자체도 이 지역에서 담수시설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기도 자가발전을 해서 옛날에는 뭐 5시간씩 한 가구당 이렇게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가발전으로? 예.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섬이고 예. 스스로 해야 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둘이 스스로. 선생님 마시고. 선생님 이제 보내시고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스로. 화이팅. 스스로. 스스로. 여자도는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진짜 이 송창수의 완전 묘미인 것 같아요. 완벽하죠, 완벽하죠. 너무 나 설레요. 저 사실 낚시가 처음이거든요. 보통 17년, 배만 1년에 약 20회 정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낚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갑시다. 믿고 갑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디로? 고수는 날씨 탓을 하지 않는 법이죠. 자신 있게 낚싯대를 던지는 양성화 리포터. 낚시는 역시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는 데 맞나요? 네. 물고기가 있는 곳은 맞아요? 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니군요. 낮은 수심에 청정 갯벌을 품고 있어 물고기가 넘쳐난다는 여자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질. 오늘 안에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낚시할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낚시를 해보니까 낚시 쉬운 게 아니네.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송열 아나운서 지금 제가 낚시하는 거 머리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백날에도 안 잡힙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제가 맛있는 그 섬 밥상을 사드릴 테니까. 못 잡았으니까 사주시는 걸로. 네네네네. 뭐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괜찮죠? 같아요. 괜찮죠? 네네네. 갑시다. 그럴까요? 가시죠. 네, 그만하고 가십시다. 야, 우리 어머니께서 제대로 그 여자도 밥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열심히 여자도 여행을 하고 낚시까지 하고 와서 먹는 이 꿀맛 여자도 밥상 너무 궁금한데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여름 원기 회복의 제격인 특별 보양식 민어찜부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여자만 꼬막을 넣은 된장국과 짭조름한 돌게장까지 아름다운 섬 밥상입니다. 사실 섬에 와서 먹으니까 다 맛있다.
식당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또 야외에서 맞죠? 바다를 등지고 먹는 이 기분이 굉장히 자체로 힐링이고 여름철 원기 회복이 쫙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섬 밥상의 감동을 이어갈 맛있는 체험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자도에서는 농부의 정성을 듬뿍 받은 황금보다 귀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 배부리 잘 먹었죠? 너무 배불러요, 진짜. 여자도 선밥상이 진짜 든든하다. 근데 이제 네. 밥을 먹었으니까 좀 시원하고 좀 상큼한 이런 걸 좀 먹어둬야. 네. 그냥 공짜는 없어 오늘. 아, 뭘 좀 해야 되나 봐요? 일 앉아 먹을 수 있다. 지금 거의 일단 일하러 가는 거예요? 디저트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야.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가보자, 가보자. 저기 누구 계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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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열려있는 이 열매 같은 게 우리가 네. 먹을 디저트라는 거죠? 그러죠. 디저트 바로바로 그냥 생과일이죠. 와, 이게 이름이 뭔데요? 뭐예요? 네, 황금 비파. 비파. 예. 비파. 아니 그러면 여기 오면 비파 이렇게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들어오시면 네. 먹는 것은 제가 무조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딴 것은 키로를 재자. 그래가지고 택배비가 안 되니까 좀 저렴하게 오신 분들한테. 뱃속에 담는 건 무료. 네. 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뱃속에 담는 건 무료. 무료. 달콤한 디저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여자도 비파는 바로 따서 먹어도 되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무환자나무라고 불리는 비파나무는 항산화 작용과 피로 회복 효과가 탁월한데요.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요즘 같은 여름철 정말 딱 좋겠죠? 고생했습니다. 딸만큼 땄다. 열심히 땄어요. 나는 딸만큼 땄다고 이제 생각해요. 사실 저는 배에도 많이 치웠거든요. 몰래 아니 치웠는데. 보니까 자꾸 먹어. 네, 땄다가 중간에. 배에 넣는 건 무료라고 해가지고 많이 넣었고요. 무료 좋아하시네. 이제 우리가 디저트가 될 수 있도록 디저트 요리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한번. 아 너무 기대돼요. 갑시다. 갑시다. 말 많이 할 거 없어. 가자. 가자 가자. 디저트 먹으러 가자. 고조.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자. 자, 오늘의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우! 비파 에이드, 그리고 비파 스무디. 또 이게 비파 뭐야 이거는? 크레페? 아, 잼이랑 같이 해가지고. 와, 진짜 수확한 비파로 만든 그 디저트니까 얼마나 네. 맛있겠어요. 진짜 열심히 따잖아. 짠, 치얼스. 아. 너무 좋다. 너무, 너무 맛있네. 진짜 여름에 먹기에 딱 좋은 그 과일이고 디저트로 만들었을 때도 꽤 괜찮아. 저는 이게 약간 매실 맞아, 맞아. 맛이 나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소화도 너무 잘 될 것 같아. 오늘 송률 아나운서 시청률이 너무나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여자도라는 섬에 처음 와서 평소에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 뭐 낚시도 그렇고 섬 밥상도 그렇고 비파가 웬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만족했고 네. 진짜 달고 살았던 기침이 오늘은 신기하게 한 번도 안 나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랄까? 여름휴가 어디 갈지 섬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진짜 여자도를 안 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제 몸에 남아있는 송률 아나운서의 그 약간 저에게 상처였던 그 마음들을 약간 버려두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도 최고예요. 여자도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드디어 돌아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쨍쨍한 햇빛, 그 뜨거움이 바로 여름의 매력이지. 힘, 정열, 에너지. 이번엔 여름을 닮은 음식들을 먹어볼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담양의 여름. 푸릇푸릇하니 좋네. 평범해 보여도 여기가 진짜야.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뉴가 닭볶음탕인데요. 솥뚜껑에다가 이제 장작으로 하는 닭볶음탕이에요. 화력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고 좀 고향 뭐 향수 느낌도 나고 가마솥 옆에 쌓인 장작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지. 100%
특산 참나무만 사용하고 있고요. 장작으로 이제 40분 정도 조리하다 보니까 어쩜 닭값보다 좀 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불을 세게 이렇게 끓이니까 그 불맛이라는 게 차이가 일반 이제 가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죠. 찾았다 불맛, 여름의 맛. 불맛에 감칠맛을 더해줄 양념장은 여기 항아리에 담겨 있으니 왠지 더 믿음이 가는 걸.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자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찾은 대파 숙성 양념. 나라도 인정한 양념이라고. 에헴.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닭에 양념을 얹어서 파이어! 씹는 맛을 더해줄 큼지막한 야채들도 추가요. 맛있게 익어라. 얼른 먹게. 저희가 소뚜껑으로 이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 옆에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됐고요. 손님분들도 좀 믿음을 더 갖게 되시는 것 같고요. 네, 자기가 드시는 음식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닭볶음탕은 잠깐, 밑반찬부터 들어오실게요. 하더니 엄청 실하네. 드실 때 양념을 한 번 더 이렇게 얹으셔서 양념을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백김치라든지 이제 장아찌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입안도 뭐 텁텁하지 않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역시는 역시. 남은 양념에는 라면사리가 진리. 한국인답게 볶음밥으로 마무리. 사장님의 사랑 고백까지 받으면 식사 완료. 집 나간 입맛이여 돌아오라. 여름은 역시 화끈한 불맛. 저희 이제 가게 하나에 집중하면서 정말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로 돌아와 찾아간 또 다른 여름 맛집. 불이 어딨지? 내가 원한 건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고기는 전부 다 토치로 고기를 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드셔도 전부 토치로 고기를 구워드려요. 고기는 전부 수족관에서 숙성을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시키고요. 일단 숙성을 하게 되면은 고기 육질도 연해지고 그다음에 그 육향도 좀 풍부해지거든요. 고기를 좋아해 고기에 진심인 사장님. 메뉴 개발에도 진심이지. 저희 대표 메뉴가 지금 날씬 목살이라고 이베리코인데 그걸 좀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토치로 빠르게 구워서 드실 수 있게 해드려요.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에 우리 물 좀 먹이고 얇게 썰어내는 목살.
그냥 소고기 아니야? 근데 이건 뭐지? 팬 서비스 차원인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기다리다가 고기 굽기 전에 드실 수 있는 안주 삼아서 드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술 드시기 전에 속 좀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 고기가 올라가면 시작된다. It's show time. 포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육즙도 달아나지 않게 가두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접시에 5분 컷! 옆에서 계속 구워주시니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저희가 생와사비 올려가지고 저희 특제 소스 있거든요. 소스에다가 김치 올려서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고기 이즈먼들, 고추냉이, 파절이, 장아찌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잖아. 이번엔 또 어떤 메뉴가? 달걀? 돼지고기로 만든 육전이라니, 여기는 찐이다. 밥에도 불맛 추가요. 고슬고슬하게 잘 됐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최대한 만족하고 맛있고 나가실 때 인사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더 그 고기 맛을 맛있게 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사장님의 최애 원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고향 제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제1제주인 1세대.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는 아무리 되새겨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챙기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로 함께 가보시죠. 일본 오사카. 제1제주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이곳은 쯔루하시입니다. 거의 모든 전철이 이곳을 경유할 만큼 교통의 중심지죠. 하지만 쯔루하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간판만 없다면 한국인가 싶을 정도네요. 일본으로 건너와 가진 고생을 하며 뿌리를 내린 곳.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은 것도 바로 제주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루하시를 만들고 고향 제주를 발전시키며 여전히 일본에서 살아가는 오사카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시장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지는데요. 각종 부침개부터 김밥과 온갖 반찬들. 세상에, 족발도 있네요. 한국과 제주 것이라면 없는 게 없는 이것이 바로 찌루하시입니다. 누군가 제주 동문시장 같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닌 듯하네요. 다 여쪽에 다 한국 사람들이라 교포들도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들 다 만들고 모든 것이 똑같은 음식만 다 만들잖아. 다른 것이 다른 것을 어리면은 가게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 파는 음식도 사는 모습도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곳곳에서 제주 사투리가 들려오던 곳. 강경자 씨는 45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주 분들도 많고 근처에 제주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2세대, 3세대 되니까 이제 제주도 말 하는 사람이 없지 우리 세대 정도. 돌아가시거나 대부분 고령자이신 제1제주인 1세대. 그분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참 좋은 사 고태수 스님. 14년 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곳만은 빼놓지 않고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상 가득 차려져 있네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부러 토요일 날 식사, 다른 데는 안 가도 식사회만은 가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가자 가자 해도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밥 먹으러 놉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오신 어르신. 고향 사람과 고향의 맛이 그리우셨던 게죠. 삶 열심히 뺐어요. 오래 살았지. 아 근데 아빠 누나는 어디가 아픈지 와가네. 만난 이 손이 손도 아프고 뭐.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시는 찌루하시 시장의 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할머니. 그 옛날 시장에서의 억척스럽던 시절이 생각나신 걸까요? 가족을 건사하고 고향에 기부하던 그 치열했던 시절 말입니다. 이 찌루하시 시장에서 떡집을 한 40년, 50년 했어요. 50년. 아, 그 얘기 잡았어. 날로라. 일본 살면 나 돈 보내줘 가면 죽기도 애 먹지 마라 하는데 장사 조그마니 해요. 최기영 사당 먹으라 이렇게 오지산 이랑이 이렇게 그래 소주 물이니 왔다가 그리스도인 다 담았나. 오늘도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은 안 먹어요. 김치와 잡채, 흔한 반찬이지만 고향을 떠올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식사 모임.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언어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잘 안 먹어요. 이제 오면 내 마음이 잘 해주니까 멋지만은. 식술도 좀 잘 생각해 주니까 막 고맙고 생각합니다. 달달한 일본식 과자처럼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달콤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었네요.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이분들 뵈니까 기뻐요. 저기 집에서는 혼자만 이렇게 막 옆에 집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요. 고향 사람들도 보고. 예, 예, 예.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예, 아까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예, 방책이 없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뭐 양로이라든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어떤 네, 모일 수 있는 장소, 네, 하나의 공간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고태수 스님은 지난 1980년대 종교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요. 그의 눈에 띈 건 어렵게 살아가는 제1제주인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시작한 게 바로 토요일 밥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상담 자격증과 복지 관련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1세대의 삶을 잊지 않으며 그들이 남은 여행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도민만을 위한 오사카 도민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제와 복권에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과 막 여기에 그 이 앞에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기가 앞에 조금 넓으니까 제주인 오사카 센터가 되는 네, 거죠? 네, 제주인 오사카 센터. 제주인 오사카 센터. 그곳이 생기면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죠. 더불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도 이어질 겁니다. 2세, 3세들도 아 제주도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고향에다가 많은 공헌을 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그래도 아는 척 해주는 것 같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줌으로써 2세, 3세도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오사카 속 제일 제주인의 삶터 쯔루하시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해온 제일 제주인 1세대 1세대의 기억을 안고 더 발전해가는 쯔루하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일꾼을 만나보는 시간. 어느덧 노출 콘크리트 작업만 15년 차인 건축가 임채열 씨를 만났습니다. 강릉시 정동진의 한 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노출을 즐기신다는 노출 콘크리트 외길 인생 15년 임채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면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건가요, 노출 콘크리트? 예, 노출 콘크리트 말 그대로 거푸집을 타령하고 나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를 마감재로 쓰는 그런 건축 공법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모습이 완성 상태인가요? 아, 예. 그 마지막으로 발수제, 코팅제 시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 그 발수제를 바르고 나면 확 달라지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진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이 안 나오도록 그런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15년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술술술술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 술도 좋아합니다. 아 그럼 작업 끝나시고 그렇게 한 잔? 그럼요. 예, 막걸리 한 잔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 예쁜 예. 분이시고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이 자연의 이제 풍화라든가 그리고 자연에 노출돼 가지고 변색이 돼도 그것이 하나의 멋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시시각각으로 색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구조물 자체가 좀 크랙이 간다든가 결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하나의 좀 뭐랄까 예술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멋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투나투동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힘든 계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계절이 제일 힘드세요? 안 힘든 계절은 없는데 가장 이제 힘든 계절은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도시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습식 작업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가 주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름에는 작업할 때 별 불편함은 없는데 우기가 있기 때문에 예, 장마가 겹치면은 외부 작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영국 영진 패션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장마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피하면서 공사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남고 또 뭐 건축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아, 대상을. 예. 그래서 저도 가보면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도 깨끗하고 그 건축주분께서도 만족해하니까 그게 참 기억이 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언젠가 집을 짓게 되면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너무 많이 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잘은 못하지만 꼭 그 꼼꼼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맡게만 주십시오. 제가 더 영광해. 아닙니다. 별 말씀. 이쯤에서 건축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처음 직장 생활 하다가 지금 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경제 위기 IMF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그 콘크리트에 대한 일을 갖다가 하게 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제한테는 가장 적성에 맞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쓴다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를 믿어준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첫째는 가족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좋아하고 또 건강하니까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희 씨, 그 사랑하는 우리 종원, 종민이 그동안 죄송합니다. 왜일까?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생활해주고 자라준 모든 가족 감사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인생 동안 더 사랑하고 더 좋은 아버지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제가 막 닭살이 제가 감동해.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옛날에 그 못했던 제가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같이 계속 늘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 그 일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하고 같이 일하는 그 친구들이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자.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뭐 다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죠. 모든 사고가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빨리 하지 말고 첫째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명확하게 나에게 집이란 이런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나에게 집이란. 나에게 집이란 삶의 현장이죠. 집이 있으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거고 또 집이 있으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집은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3세까지도 얼마든지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은퇴하신 제 또래 분들도 조그만한 건축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조금씩 한다면 운동도 되고 더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건강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83세까지 유지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이런 멋있는 집들도 많이 탄생하길 꼭 바라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건축. 오늘도 다양한 건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애쓰고 있는 건축가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건축물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탄생한다는 걸 알게 됐네요. 임채열 건축가, 마을 주민들을 포근하게 감쌀 수 있는 보금자리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